밤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컨텐츠인데요. 바로 검은색 레깅스를 길이별로 리뷰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버클이 달려있는 게 포인트고, 얘는 거의 반쭈. 오랜만에 입으니까 엄청 편하고 예쁜데요? 실제 운동할 때 뭔가 거슬리는 거 없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도전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여기에는 제가 실제로 이제 제 돈을 주고 산 검은색 레깅스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저한테 검은색 레깅스 질문을 많이 해주시기도 했고, 길이별로 리뷰를 하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은 길이별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입은 레깅스는요, 그란데 라인인데요. 이 그란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레깅스 라인이 다리 라인에 따라서 떨어지기보다는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란데 라인이랑 잭시믹스 레깅스를 좀 많이 입는 편인데, 되게 긴 기장감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레깅스를 입을 때 흰색 양말을 올려 신거든요. 흰색 양말을 올려 신는 이유는 다리를 좀 더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함인데, 이 흰색 양말을 올려 신게 되었을 경우에 이 운동화 흰선이랑 양말이 이어져서 좀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완전 기본템이고요. 블랙 레깅스 중에서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되게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 착장은 똑같이 긴 레깅스인데 발리안트라는 브랜드의 블랙 레깅스예요. 그래서 얘는 좀 특징이 옆쪽에 이렇게 버클이 달려있어요. 블랙 레깅스가 다 거기서 거기니까 버클을 달아서 좀 디테일을 살린 게 특징인데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것도 갈아입고 와서 보여드려 볼게요. 짜잔! 자, 두 번째로는 발리안트 레깅스입니다. 얘는 되게 편하고요. 옆에 그래 주머니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입은 지 오래돼서 빵꾸 났어.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버클이 달려있는 게 포인트고, 살짝 그란데 라인보다는 미디가 짧아요. 그래서 복부가 좀 더 보이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 여자분들 그렇게 복부 보이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저 포함. 그래서 그게 단점이지만 그래도 되게 예뻐요. 앞뒤 옆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뭔가 사복과 뭐 운동복의 그 중간 어디쯤이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예쁘죠? 이 디테일. 차랑차랑. 여기 약간 카고 느낌이 나서 전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워커를 매치해서 신거나 아니면 일상복으로 저는 많이 입는데, 그래서 제주도 여행 갔을 때도 되게 애용해서 많이 입었던 제품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얘도 똑같이 길이가 긴 건데 나이키예요. 근데 저 이거 사고 거의 안 입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양말을 올려 입는 걸 좋아하는데 옆에 이 로고가 들어있잖아요. 이 큰 로고가 메리트이기 때문에 좀 더 러닝을 하는 계절이 오거나 하면은 좀 많이 입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이 선 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입으면은 W존이 굉장히 부각되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러워서 많이 입진 않았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고요. 또 오랜만에 입으니까 엄청 편하고 예쁜데요? 확실히 소재는 나이키가 좋은 것 같아요. 입었을 때 되게 부드럽게 착 감긴 느낌이 있고 편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 디테일 포인트인 나이키. 이 로고가 센스죠, 나이키. 러닝을 하거나 웨이트를 하거나 상관없이 좀 액티브한 활동에 입기 좋은 데일리 웨어인 것 같아요. 확실히 부담스럽지도 않고 예쁩니다. 이제 점점 길이가 짧아질 거예요. 첫 번째는 잭시믹스 오브입니다. 그래서 오브는 되게 처음 바이커 쇼츠를 도전하는 분들이 부담 없이 입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허벅지가 두꺼운 타입한테는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제가 입고 나온 걸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브를 한번 입고 나와보도록 할게요. 짜잔! 오브입니다. 와, 완전 시원해! 제가 개인적으로 짧은 레깅스를 좋아하거든요. 쇼츠를 좋아하는데 일단 시원해요. 시원하고, 여러분들 물론 레깅스가 안 입은 것처럼 편하지만 진짜 편한 건 안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가 없으니까 엄청 편해요. 이제 오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스쿼트나 여러 가지 동작을 할 때에도 뒤에서 엉덩이가 보이진 않거든요. 이렇게 앉았을 때 여기 뒷부분이 말려 올라가거나 뒤에가 보일 걱정이 없기 때문에 저는 노출은 부담스럽고 바이커 쇼츠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면은 저는 오브 완전 강추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 박시한 반팔티로 가려 입었을 때에는 뭔가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고 좋아서 전 자주 애용하는 편이에요. 오브. 예쁘죠? 신이 난다. 그 다음은 제가
3.5부로 입어볼 텐데요. 3.5부는 확실히 짧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기장은 3.5부예요. 막 너무 뒤가 다 보이고 이러진 않는데 제 운동할 때 뭔가 거슬리는 거 없이 제가 편안한 편이라서 3.5부를 추천드리고 여러분들도 보시고 괜찮으시면은 착용해 보시고 아니면은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3.5부. 여기 보시면은 좀 짧지만 옆에서 봐도 뭐 크게 팬티 라인이나 이런 게 보이지도 않고 뒤에서 제가 뭐 동작을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아요. 3.5부는 진짜 추천드리고 저는 특히 하체 운동할 때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효체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운동할 때 거슬리는 게 없이 진짜 편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도전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만약에 부담스러우면 집에서 홈트할 때 입고 해보시는 것도 좋고 지금 입은 제품은 잭시믹스 3.5부고요. 아까 입은 거는 잭시믹스 5부 패치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면은 3부가 있는데 3부 저는 입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여기서부터는 운동복 아니라 드로즈 같은 느낌?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이걸 운동할 때 입었을 때는 니삭스 긴 거랑 매치를 했는데 살짝 부담스러우신 분들 얘는 좀 과한 도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부입니다. 짧죠? 얘는 거의 뒤에 보면은 여기까지 다 있어요. 너무너무 짧은데 진짜 진짜 편해요. 저는 이렇게 배에 찡기는 느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밴드 처리가 돼 있는데 밴드가 타 제품보다 같은 미디움 사이즈였을 때 좀 헐렁해요. 그리고 가격도 19,000원인가? 엄청 착해서 그래서 샀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다만 하체할 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렇게 스쿼트에서 앉으면은 여기가 거의 진짜 거의 닿을랑 말랑 하는 지점까지 딱 내려가거든요. 요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집에서 홈트할 때 입으시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과감한 거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 아니면 혹시 그냥 촬영용으로 뭐 사람이 없는 뭔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는 괜찮지만 사회생활에 살짝 지장이 올 수 있다 하는 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편해. 마지막으로는 얘는 거의 반쭈 그란데 라인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폴웨어 용도로 입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바디 프로필 촬영용으로 구매를 하고 운동할 때는 실제로 입지를 않는데 그래도 굉장히 라인이 예쁘고 얘는 그란데 라인은 되게 여성스럽게 나오는 운동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어요. 혹시나 폴을 타시거나 하시면은 강력 추천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다양한 종류의 검정 레깅스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갈아입는데 힘이 많이 들었거든요. 구독자분들도 너무 매번 똑같은 검정 레깅스만 입으시기보다는 이제 운동을 할 때도 저는 운동복발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신나고 내 몸을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종류의 운동복을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Cause I got